더운 여름철 겨우겨우 뺀 살이 두툼한 옷 속으로 차곡차곡 돌아오는 이 계절. 비만과 요요의 늪에 빠진 지 39년째. 요요의 반복으로 전신 건강이 무너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올해 65세 김미숙 씨. 365일 24시간 요요와 전쟁 중이라는 그녀. 요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돌고 또 돌고 기구 운동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인데요. 쌀쌀한 날씨에도 땀이 비오듯 흐를 정도로 최선을 다해 운동한 미숙 씨. 이때 제작진에 포착된 한 가지. 기구부터 스트레칭까지 땀이 날 정도로 열심인 그녀가 하체 운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실은 제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7년 전 관절 이상으로 인해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상황. 비만과 요요의 늪에 빠진 이후 무릎은 물론 허리, 목, 다리까지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몰려오는 배고픔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사골국. 제가 365일 24시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게 사골 다이어트라는 건데 이것만 먹고 며칠을 버텨야 된대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죠. 사실 며칠째 사골 단식 중이라는 미숙 씨.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에 단식까지 불사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요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요. 요요와의 악연이 시작된 건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7살에 첫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 중독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덧이 심하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거든요. 먹은 거는 오직 콜라만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붓고 막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30kg나 쪘어요. 다이어트 걱정이라고는 없었던 40kg대 날씬했던 시절을 지나 60대인 지금 157cm의 키에 9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 된 그녀. 출산 후 가진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그 끝은 매번 요요였습니다. 내가 40대 후반 제가 7, 8kg 정도? 그 정도 뺐을 때거든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해서 3개월 만에 겨우겨우 뺐는데요. 아, 웬걸 요요가 와가지고 더 많이 찌더라고요. 단출한 식사를 마치고 고민이라도 있는 듯 거실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배고프고 아우 속이 아파요. 그래서 뭐라도 시켜먹고 싶은데 한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벨소리와 함께 도착한 치킨. 며칠간의 굳건한 단식 의지는 치솟는 식욕 앞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아, 살 것 같아.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더 큰 폭식을 불러오는 법. 폭풍 같은 먹방의 끝엔 앙상한 뼈만이 남았습니다.